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셀트리온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지금 그 소식 때문에 지금 한 3% 정도 상승해서 27만 4천원.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레키로나 임상 3상 통해 효능 안전성 입증. 이건 우리가 뭐 주주들,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문 언론에서 나오니까 좀 더 안심이 되죠. 그죠? 이게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4천 명이 넘게 처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고생하셨네요. 내용 같이 한번 짧게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며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레키로나는 글로벌 임상 3상은 지난 1월부터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세계 13개 국가에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모집해 지난 4월 투약을 완료했다. 이후 28일간의 치료기간을 거쳐 이번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치료군과 의약군별 환자 수에 제한이 있었던 임상 2상과 달리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임상 3상에는 중증 악화율과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에 대한 4개의 주요 평가 지표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제 그렇게 물고 늘어지던 핏값도 제대로 나오겠네요. 그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레키로나를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약하면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추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레키로나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레키로나가 처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수출이 나오면 셀트리온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 그런 주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